손흥민이 에버튼전에서 터뜨린 두 골이 영국 축구계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골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 그 순간 토트넘의 골키퍼 비카리오가 뒤에서 환호성을 지르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국내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팬들이 이탈리아 출신의 골키퍼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모습에 호감을 표시했으며 팀이 승리와 함께 클린시트까지 기록한 것에 그의 기쁨이 두 배가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부 축구 전문가들은 비카리오의 환호에 주목하면서 그가 손흥민의 두 번째 골에 숨겨진 세 가지의 중요한 트릭을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흥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이 나오면서 손흥민의 골은 단순한 득점이 아닌 치밀한 기술이 돋보인 장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보여준 트릭이 마치 비현실적일 정도로 완벽했다고 언급하며 팬들에게 그 트릭이 도대체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의 두 번째 골이 영국 축구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수의 매체들이 그의 골을 불가능한 상황에서 만들어낸 충격적인 마무리라고 극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시 후반 80분경 에버튼이 0-3으로 뒤지고 있어 수비 라인을 대폭 끌어올리며 반격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토트넘의 반더 벤이 상대의 침투 패스를 차단한 뒤 약 80m를 질주하며 손흥민에게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를 받아 냉정하게 픽포드 골키퍼의 다리 사이로 공을 밀어넣으며 스코어를 4-0으로 만들었고 에버튼의 반격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 영국 현지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마무리 능력을 극찬했습니다. 특히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에 출연한 앨런 시어러는 거의 각도가 없는 상태에서 픽포드의 다리 사이로 공을 찼다. 정말 환상적인 마무리였다. 며 손흥민의 기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프리미어 리그 공식 채널의 익스트라 라이브에 출연한 팀 셰리우드 역시 손흥민이 왜 세계 최고의 피니셔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에게 그런 찬스를 허용하면 반드시 골을 허용하게 된다. 고 말하며 그의 뛰어난 득점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의 에버튼전 두 번째 골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은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슈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시도된 것이며 만약 골이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누구도 비난할 수 없을 정도로 난이도가 높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손흥민이 경기 후 자신의 플레이를 철저히 분석하는 선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경기마다 자신이 잘한 점과 부족했던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특히 지난 시즌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태도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경기는 토트넘이 리그 4위를 노리기 위해 반드시 이겨야 했고 맨시티 역시 우승 경쟁을 위해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었기에 영국 현지 매체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후반 85분 맨시티가 1-0으로 앞서던 상황에서 토트넘의 존슨이 공을 끊어내 손흥민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연결했지만 손흥민의 슈팅이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며 토트넘은 결국 0-1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 맨시티 감독 페프 과르디올라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과 케인이 우리를 상대로 얼마나 많은 골을 넣었는지 모두가 알고 있다.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난 신에게 기도한다. 오늘은 신이 내 기도를 들어준 날이었다. 며 손흥민의 위협적인 득점력을 경계했다고 말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맨시티전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후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지만 그는 침착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가 더 잘해서 골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고 내가 실수해서 골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 상황은 상대가 정말 잘해서 골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었다. 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이어 나는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상대 골키퍼가 너무 잘 막았다. 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은 손흥민의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가 경기 후에도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선수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손흥민은 그 상황이 끝난 후 팀 동료인 비카리오에게 다가가 내가 어떻게 했어야 했느냐 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비카리오는 손흥민에게 상대가 팔을 벌리고 그렇게 먼 거리에서 멈춰서 공을 막으려고 하면 골키퍼와 골대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의 머리 위쪽으로 차는 방법도 있다 고 조언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인터뷰에서 비카리오는 자신이 손흥민에게 특별히 조언할 것이 없다고 말하며 오히려 손흥민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하나다. 그는 현재 완벽하며 팀을 위해 헌신하는 선수다. 그날 단지 운이 좋지 않았을 뿐이다. 라며 손흥민을 향한 깊은 존경심을 드러냈습니다. 비카리오의 이 발언은 손흥민이 단순한 실력뿐만 아니라 팀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맨시티전의 결정적 찬스와 에버튼전에서 손흥민이 터뜨린 두 번째 골을 비교할 때
에버튼전 골의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골의 배경을 분석하며 특히 상대 골키퍼 조던 픽포드의 움직임에 주목했습니다. 반더벤이 공을 몰고 올라오는 순간 픽포드는 혹시 중거리 슛이 날아올 것을 대비해 중앙에 위치하며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더벤은 완벽하게 노마크 상태에 있던 손흥민에게 공을 패스했고 이 순간 픽포드는 재빠르게 손흥민을 막기 위해 왼쪽으로 급히 이동했습니다. 이때 손흥민이 첫 번째 트릭을 사용했는데 이 트릭 덕분에 픽포드의 신체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순간 손흥민은 논스톱으로 오른발 슈팅을 시도해야 할 타이밍이었습니다. 실제로 픽포드의 자세를 보면 손흥민이 슈팅을 할 것이라 예상하고 이를 막기 위한 준비 동작을 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이 예상을 뒤엎는 트릭을 사용해 픽포드의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결정적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이 에버튼전에서 두 번째 골을 넣는 과정에서 보여준 트릭은 그야말로 완벽한 심리전이었습니다. 상대 골키퍼 조던 픽포드를 속이기 위해 손흥민은 처음엔 슈팅을 할 것처럼 보이며 오른발로 터치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픽포드의 예상과 달리 손흥민은 즉시 슈팅하지 않고 이를 통해 픽포드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픽포드는 손흥민이 슈팅을 하지 않자 급히 움직여 슈팅 각을 봉쇄하려고 했지만 이때 손흥민이 두 번째 트릭을 사용하게 됩니다. 손흥민은 오른발 터치 후 바로 슈팅하는 대신 한 번 더 스텝을 밟으며 픽포드가 슈팅 타이밍을 예측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픽포드는 손흥민이 오른발로 슛을 할지 왼발로 슛을 할지 혼란에 빠졌고 방향과 타이밍을 모두 잃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혼란 속에서 픽포드는 필사적으로 손흥민에게 태클을 시도하며 다가갔지만 손흥민은 이미 상황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이 순간 슈팅 박자를 한 템포 늦추면서 픽포드를 더욱 끌어들였고 결과적으로 슈팅 각도는 매우 좁아졌지만 이는 오히려 손흥민이 픽포드의 허점을 노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골키퍼와의 거리를 좁힌 후 마지막 순간에 픽포드의 다리 사이로 공을 밀어넣으며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우수한 플레이를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상대의 심리와 움직임을 완벽히 이용한 전술적 영리함을 선보였습니다. 손흥민의 에버튼전 두 번째 골은 세 가지 트릭이 결합된 놀라운 장면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이 골 상황에 대해 보통 그 상황에서는 골키퍼들이 공을 막기 위해 뛰어나오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다리 사이밖에 없다 며 의도적으로 다리 사이를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이 그의 골에 대해 내린 분석이 매우 설득력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세 가지 트릭을 경기 중 순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픽포드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슈팅 타이밍을 조절하고 일부러 스텝을 밟아 상대를 유인한 뒤 마지막 순간 다리 사이로 공을 찬다는 것은 고도의 집중력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이 모든 것을 경기 중 한순간에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또한 손흥민의 뛰어난 경기력을 뒷받침하는 요소로는 그의 꾸준함, 성실함, 그리고 실수에 대한 솔직함이 있습니다. 아이스테레오 골드의 기자가 언급한 것처럼 손흥민은 자신의 실수에 변명하지 않고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세를 갖춘 선수입니다. 이러한 면모를 잘 알고 있는 비카리오가 손흥민의 두 번째 골에 환호성을 지른 것도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손흥민과 비카리오 사이의 우정은 축구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단순히 팀 동료 이상의 감동적인 관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프로 선수들 사이에서도 드물게 볼 수 있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보여줍니다. 손흥민이 에버튼전에서 두 번째 골을 터뜨렸을 때 비카리오가 골문 뒤에서 보여준 환호는 단순한 기쁨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동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형제 같은 모습이었고 이 장면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축구와 같은 경쟁적인 스포츠에서 이러한 우정이 빛을 발하는 순간은 매우 드물고 귀중합니다. 경기 후 손흥민이 밝힌 것처럼 그와 비카리오 사이의 대화는 서로의 플레이에 대한 존중과 배움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동료의 도움과 조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비카리오는 손흥민의 실력과 성실함을 높이 평가하며 자신이 더 이상 손흥민에게 조언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호 존중은 두 선수가 단순히 팀 동료가 아니라 서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동반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관계는 팀의 성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를 믿고 함께 성장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이러한 정신은 팀 전체에 퍼져나가고 결국 팀이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만듭니다. 팬들 역시 이러한 관계를 통해 선수들에게 더 큰 애정을 느끼고 그들이 펼치는 경기에서 더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손흥민과 비카리오의 우정은 단순히 축구 경기장에서의 승패를 넘어 인간적인 교감과 스포츠의 가치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팬들에게도 큰 의미를 지닙니다.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현상입니다. 경기에서의 승패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적인 이야기들이야말로 팬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손흥민과 비카리오의 우정이 그러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팬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